소설의 전술 분석. 그 첫 번째 이야기,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592년 5월 2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날, 부산 앞바다 거제도에는 원균의 경상 우수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0척의 일본군 함대가 접근해오자 원균은 모든 전함을 불태우고 이순신이 있는 전라 좌수영으로 도망칩니다.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은 공격군이 매우 불리합니다. 만약 원균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상륙을 방해했더라면 상륙이 하루 이틀 늦어져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16만 대군은 방해 한 번 받지 않고 무사히 상륙하고 이중 대마도 조세시토시가 이끄는 1만 5천 군사는 부산진으로 향합니다. 이때 부산진에는 병사 800명과 민간인 2,200명밖에 없었지요. 요시토시는 도착하자마자 장창명을 중심으로 부산진의 서문부터 공략합니다. 하지만 서문의 철통 같은 방어는 성벽을 오르려는 장창병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요시토시는 조총병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벽 자체가 너무 높아 조총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조선군은 그들 특유의 장기인 각궁으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성벽 안을 굽어볼 수 있는 고지대로 조총병의 일부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문의 방어는 끝내 두를 수 없었고 이번엔 아예 작전을 바꾸어 북문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서문에서 철통 같은 수비를 했던 조선군이었지만 이미 많은 군사가 전사했었고 북문으로 돌릴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조총병의 어모를 받은 장창병은 결국 사다리를 타고 성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정발장군과 백성들은 이들과 싸우다 모두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정발장군과 군민들은 20배가 넘는 적에 맞서 싸웠을까요?